섬세한 감각이 헤어피는 세 가지를 생각하면 돼. 첫 번째, 두 번째는 세 번째. 자, 2단계 해고. 자, 받아주고. 또, 자, 받아주고. 그렇죠. 헤어핀 조금 배워볼 테니까. 자, 서봐요. 헤어핀 한번 해봐. 자, 헤어핀. 이게 세 가지를 생각하면 돼. 그럼 이 안에서 되게 많은 것들을 채워줄 수 있어. 첫 번째, 따라해보세요. 첫 번째, 고정한다. 잘 안 들려. 고정한다. 여기 자신감이 없어. 고정한다. 고정한다. 첫 번째 뭐라고요? 고정한다. 고정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일단은 고정해서 이게 손목이 열린 상태로 고정이 돼야 돼요. 근데 손목이 시원시원하게 많이 열리진 않아요. 손목 열어주고 그립 돌리고 이 상태로 첫 번째 고정하는 거예요. 딱 고정됐죠? 이렇게? 톡? 그죠? 꽉 잡을 필요 없이 그냥. 그렇죠. 꽉꽉 잡을 필요 없어요. 고정. 고정되죠? 고정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볼이 이게 튕겨서 이렇게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충격이 발생하는 거예요. 고정. 이렇게 톡. 고정한다. 이게 첫 번째 헤어핀이에요. 이게 고정이 잘 돼야 돼. 이게 이렇게 흔들리면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두 번째는 우리가 좀 많이 해야 될 거. 따라해 보세요, 이제. 밀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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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고정이 된 상태에서 이렇게 밀어주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밀어주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 몸의 중심을 이용해서 이게 고정된 상태에서 그대로 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약간 어떻게 되겠어요? 이 충격이 조금 완화되는 거예요. 이 충격이 많이 이렇게 통 튕겨지지 않고 약간 밀어주면 어떻게 돼? 충격이 조금 흡수되면서 완화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죠? 밀어준다. 약간 스핀이 걸리기도 하고 이렇게 밀어준다. 오케이? 세 번째 따라해보세요. 받아준다. 받아준다. 제일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받아준다. 이 사람들이 이걸 잘 못해. 자, 지금 봐봐요.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이 손목으로 지금 받아주고 있죠, 이렇게, 그죠? 이런 게 이제 받아주는 동작이에요, 이런 동작들이. 그러니까 제일 어려운 감각이 이거예요. 받아주면서 또 어떻게 하는 거야? 힘 조절을 하면서 손목을 이용해서 좀 더 칠 수도 있는 거고 덜 칠 수도 있는 거예요. 오케이? 정리됐어. 첫 번째, 고정한다. 두 번째, 밀어준다. 받아준다. 그러니까 셔틀을 받아주는 거야, 이렇게 받아준다. 이렇게 받아준다. 이렇게 받아주면서 밀고 들어가기도 하고. 그러니까 받아줄 줄 알면은 결국엔 받아주는 헤어핀을 할 수 있어야 조금 거리가 멀어도 상대방이 드롭을 놓거나 하면은 이게 받아주면서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또는 내가 여기서 사이드까지 뺀다거나 뭐 이런 동작도 가능한 거고. 이게 사이드까지 밀어준다든가. 그러니까 백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헤어핀을 한단 말이야? 그러면은 그냥 이렇게 고정만 하는 사람은 사이드로 뺀다거나 이런 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손목 이용해서 받을 줄 아는 사람 내가 여기서 이렇게 사이드로 이렇게 봐봐. 그죠? 받아주면서 어떻게 조금 늦게 받아주니까 어때요? 타점이라는 게 바뀌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사이드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보낼 수도 있는 거죠. 그럼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서브 받을 때 저기로 보내고 싶어. 그럼 조금 천천히 이렇게 받아주면 어떻게 돼? 이런 어떤 동작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죠? 그게 안 받아주게 바로 들어가냐? 아니면 좀 받아주면서 들어가냐? 그럼 이런 기술들도 발휘할 수 있다는 거죠. 자, 해봅시다. 헤어핀. 자, 일단 고정. 고정해보고, 고정. 고정. 스텝 밟았어. 고정. 이제 고정. 좋아요. 고정. 그렇지. 왼손 내리고. 고정. 고정. 그렇지. 오케이. 고정. 고정. 오케이. 자, 이번엔 밀어줘보고. 밀어주고. 안 밀어줘. 밀어주고. 고정한 상태 그대로. 이제 몸의 중심으로 밀어서. 그렇지. 이렇게. 그대로 밀어봐요. 그대로 밀어주고. 자, 밀어주고. 좋았어요. 밀어주면 볼을 튕긴다는 느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튕긴다는 느낌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대로 밀어주고. 오케이. 자, 밀어주고. 자, 밀어주고. 두 번째. 자, 밀어주고. 그렇지, 밀어주고. 자, 받아주고. 세 번째. 손목으로 더 받아줘야죠. 좀 떠도 괜찮아. 받아주고. 손목으로 받아주고. 그렇지. 받아주고. 그렇지, 그렇지. 잘 받았다, 이번에. 그렇게 하면서 약간 충격을 조금 더 흡수하면서 마지막에 힘 조절을 또 미세하게 한 거란 말이야. 지금 몇 번째 헤어핀 했어요? 감각? 받아주기, 그죠? 자, 지금은? 지금은? 고정하기, 그죠? 이렇게 고정만 하면 넘어가겠어? 안 되는 거지. 받아주면서 넘기든, 아니면 이렇게 밀어주면서 넘어가든, 이게 돼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나중에 이런 감각이 없으면 게임할 때 언더뷰를 굉장히 높아져.
언도만 자꾸 하는 거야. 왜? 이런 어떤 손 감각이 없기 때문에 받아줄 때 받아주면서 중간부로 놓고 이런 것도 다 뭐 하는 거야? 다 이 손목을 다 받아주는 거란 말이지. 중간으로 놓고 이렇게 사이드로 빼고 이런 것도. 근데 이거를 보고서 어설프게 이렇게 따라하는 사람들 많아. 이거 아니에요. 다시 자 받아주기 세 번째. 안 받아줬어. 손목으로 받아줘야지. 그렇지. 좀 더 받아줘. 출렁출렁하게. 그렇지. 손 받아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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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받아주고 그렇지. 라켓 헤드랑 뭐 따로따로 잡고 이렇게 업다운 업다운 된다는 느낌으로 받아주고 그렇지. 좋았어. 받아주고 그렇지. 자 고정하고 자 밀어주고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뭐 힘 별로 안 써도 될 때 내 때 좀 붙어있거나 그럴 때는 그냥 상단에서 그냥 찍어서 밀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럴 때 그죠? 근데 이렇게 볼이 오는 경우가 많을까 적을까? 별로 없죠. 상대방이 드롭 놓으면 막 여기 떨어지기도 하고 막 여기 떨어지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럴 때는 이제 이런 받아주는 동작이 더 많이 나오는 거예요. 왜? 손목을 어느 정도 사용해서 힘을 사용을 해야 되니까. 이해됐죠? 그럼 여기서 이제 백으로 아까 전에 내가 한 것처럼 그러니까 이게 그렇지. 그렇게 한번 해봐. 근데 그거를 이제 이런 동작만 할 줄 알면 이게 손목의 롤링이죠. 이렇게 타점을 언제 잡냐. 여기서 서비스 리턴하면서 이렇게 잡냐. 아니면 조금 더 받아주고 들어가냐. 아니면 좀 더 받아주고 들어가냐. 이러면 이제 페이크 모션이 되는 거예요. 타점을 조절할 수 있는 거로. 손목을 이용해서.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막 어설프게 막 팔떼기로 막 뭐 이렇게 하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한번 해볼까? 준비. 그렇지. 그렇지. 손으로 받아줘봐. 그렇지. 그렇지. 받아주고 있어? 안 받아주고 있어? 그렇지. 더 늦췄다가 더 많이 받아주고 한번 가보라고. 받아줘봐요. 그렇지. 쭉 받아주고. 좋았어. 이런 감각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지. 받아주고. 오케이. 자, 받아주고. 그렇지. 이거 좋다. 자, 2단계. 둘. 그렇지. 이런 걸 못 받아주면 안 되는 거예요. 못 받아주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냥 이렇게. 이걸로 힘 조절하든 아니면 그냥 언더를 해버리든 또 이렇게 되겠죠? 자 2단계 해고 자 받아주고 그렇지 너무 잘했어 자 받아주고 그렇지 너무 잘했어 자 백 1단계 포인트 받아주고 그렇지 네트랑 거리가 어때 지금? 그렇지 한 요 정도 떨어지는 거란 말이야 밀어주는 걸로는 좀 갈까 안 될까? 좀 힘들죠 힘들다 몸의 중심을 굉장히 많이 가져와서 확 하지 않는 한 좀 어려울 수 있죠 또, 자, 받아주고, 그렇죠. 자, 2단계, 오. 그렇죠. 지금도, 이 정도까지 떨어지는 거란 말이야. 오케이? 고정하는 걸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둘! 이런 거. 이런 거는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없는 거예요. 너무 받아줘버리면 뭐가 손해를 봐? 타점을 손해보죠. 타점을 손해보고 내 스윙 노출 시간이 너무 길어져 버리지. 상대방한테. 상대방은 들어오고 있단 말이야. 내 되게 가깝게 있으니까. 그냥 밀어주는 헤어핀으로 들어갔을 때 된단 말이죠. 밀어주는 헤어핀 몇 번째? 두 번째. 자. 그쵸. 그냥 밀어주면 되죠. 들고. 들고 그냥 찍으면 되지. 그렇지. 몇 번째 헤어핀? 밀어준다. 밀어준다. 그렇지. 밀어준다. 그렇지. 잘 여긴 좀 안 되죠. 그러니까 웬만하면 헤어핀에서 처음에 이제 자세나 그립을 만들고 할 때는 고정한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필요하겠지만 실전에서는 밀어준다. 두 번째. 세 번째 받아준다. 실전에서는 두 번째나 세 번째 갖고만 쓴다고 생각하면 돼. 고정한다를 많이 쓰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돼. 정말 막 뭐 이런 상황, 뭐 이런 거 아닌 이상 웬만하면 밀어준다 아니면 받아준다. 두 번째, 세 번째 그 감각으로 좀 하려고 해야 된다. 한번 이제 본인이 한번 판단해서 한번 해봐요. 그렇지. 충분히 밀어줘서 힘 조절을 할 수 있는 상황이죠. 자, 그렇지. 둘, 둘. 좀 뭐가 애매하다. 둘. 둘. 그렇지. 어떻게 했어, 이번에? 몇 번째로 했어? 받아준다. 오케이. 둘. 그렇지. 좀 애매하지, 선이. 이게 받아준 것도 아니고, 밀어준 것도 아니고, 애매하단 말이야. 그런데서 타점을 손해보면 안 된다고. 그냥 탁 붙어 있으면, 그냥 바로 타점이 아래에 있어도. 아래에 있어도 봐봐요. 이렇게 아래에 있어도. 지금 어떤 것 같아? 아래에 있어도. 그냥 바로 밀어주면 들어가잖아요. 왜? 힘 조절을 많이 할 필요가 없는 상태거든. 네트랑 많이 붙어 있으니까. 다시 한 번 더. 그렇지. 밀어준다. 2단계. 자, 3단계. 네. 뭐 한 거야? 왜 밀어줘? 받아줬어요. 받아줬어야지. 둘, 셋.
그렇지. 근데 너무 많이 받아줬죠? 거기서 좀 더 많이 받아주면 어떻게 될까? 중간 볼을 칠 수 있는 거야. 좀 더 많이, 좀 더 받아주면 어떻게 해? 중간으로도, 그치? 뭐 이런 동작도 할 수 있는 거라고. 굉장히 좋은 코스죠. 상대방이 앞 뒤로 서 있다고 했을 때 굉장히 좋은 코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헤어핀은 그런 감각을 많이 키우란 말이에요. 감각 세 가지. 첫 번째, 고정한다. 두 번째, 밀어준다. 세 번째, 받아준다. 받아준다를 잘해야 돼. 자, 3단계. 둘. 받아줬어요? 너무 잘 받아줬어요. 3단계. 둘. 자, 받아준다. 그렇지. 둘. 받아줬어요? 뭔가 마지막에 좀 못 받은 건 느낌이 있는데, 예, 요 롤링이 사라지지 않았어요. 3단계. 받아줬어요? 이번에 편하게 잘 받아줬어요. 근데 이런 어떤 감각이 아직 어느 정도 내가 받아야 되는지 힘 조절을 좀 아직, 좀 어려운 거예요, 지금. 좀 더 받아야겠죠? 받아주고. 좀 더 받아주고. 그렇지. 오케이, 그런 식으로. 이렇게 받아줄 수 있고, 여기에서 사이드로 이렇게 밀어주면서 받아줄 수 있는 겁니다. 받아주고. 그렇지. 셋. 둘. 자, 받아주고. 그렇지. 둘. 둘. 받아주고. 그렇지. 자, 밀어주고. 애매하다. 밀어주고. 그렇지. 들고 그냥 딱 뒤로 찍어버려야지. 밀어주고. 그, 잘했어. 이번에 100점. 밀어주고. 그, 잘했어. 둘. 자, 받아주고. 그렇지. 받아주고. 받아주고. 그렇지. 오케이. 정리됐나요? 요 감각을 많이 연습하면은 엄청 이게 세밀해질 거예요. 오케이?